자, 일단 오늘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이 등록사항 중에 이 지번 지목이 나오죠. 국가가 지번 땅을 어떻게 지번을 정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어디 보시냐면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 235페이지가 나와요. 235페이지 뭐가 나와요? 토지에 뭐가 나오고 등록사항이라고 써 있죠. 그 제목을 보면 토지의 등록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에다가 이 토지대장에, 이 대장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 어디, 자, 토지대장이라고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장을 구경하는데, 어디 보시냐면, 몇 페이지에, 276페이지에 그 토지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토지대장 나오죠? 그 대장이 그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뭐예요? 원래 A4 용지 정도 되는 거를 책에다 책에다 이렇게 심리라고, 한 4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토지대장을 꼭 뭐예요. 자, 시청 가서 안 떼어봐도 돼. 요거 몇 분의 몇으로 줄였다고, 이거 4분의 1로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장을 보게 되면 제목이 토지대장인데 왼쪽에는 고유번호가 있고 고유번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의 소재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옆에다가 지번이라고 써 있죠. 지번이라고 써 있잖아. 지번. 그 지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토지 표시가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고 그렇죠. 그 옆에가 사유라고 돼 있죠? 그게 이동사유야.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뭐만, 그래도 명색이, 내가 공인중개 사면 뭐는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대장하고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인중개사가 대장하고 등기부를 봐야지 손님이 오시면 뭐예요? 그 아파트나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거기 뭘 얘기하고, 이 뭐예요? 그 대지 지번 보고 소유권자가 누운 거 그걸 확인 시켜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 얼마고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대장은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 네모나게 생겼으면 나중에 네모난 것만 보면 외웁니다.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권자가 소 잡는다. 소유권자가 소를 잡죠. 아, 소유자니까. 소유권자가 이제 소 잡아야 되니까. 소 잡으려면 그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 잡으려면 무슨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축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럼 거기 그 위에 보면 그 토지대장 오른쪽에 보면 제목 보면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 있죠? 그 앞자만 따서 뭐라고 읽어야 되니까 도축장비, 그죠? 그래, 그거 써있잖아. 여기 도축장비 아주 외우라고 다 해놨잖아. 이렇게 그래요. 소유권자가 소잡는다 무슨 장비라고 도축장비,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맨 아래 등급가하고 뭐예요? 맨 끝에 개별공시지가라고 맨 아래 보세요. 아, 뭐가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있죠? 그 대장 맨 아래. 그 개별공시지가 있죠? 옛날 96년 전에는 이 토지 등급 있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자, 세종대왕 때, 그거 뭐 양안공부라고 하는 게, 양안공부가 땅을 뭐예요?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 걷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96년까지는 토지 등급에 따라 걷었어요. 근데 96년부터는 이제 뭐예요? 그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그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전국 단위로 뭐라고 얘기하고 공시지가 자기 개개 뭐예요? 세종시면 세종시의 개별 공시지가 있겠죠?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어요. 자, 실번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뭐만 네모난 것만 보이면 뭐예요?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건 뭐고 소유권이죠? 여기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잡는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가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만약에 뭐예요? 내가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려면 엘리베이터 타죠. 엘리베이터는 딱 가면 알아서 문 열려요.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릴 때가 있지. 그 기다렸다 타죠. 그 기다린 동안에 딴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하면 돼요? 소재 지번 지목면적 사유. 그렇게 외우는 거야. 아, 지금 외울 거 없어. 지금은 이렇게 외우라는 것만 알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두면 되지.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여러분, TV 틀 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아날로그는 딱 누르면 바로 나오죠. 요새 디지털은 누르면 바로 나와요. 하나, 둘, 셋, 세야 돼요. 하세.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그걸 극복이 안 돼갖고, 얘네 아날로그 생각하고 TV 누르잖아요. 리모컨 누르잖아. 안 나오지. 계속 눌러. 계속 누르잖아요, 그거. 디지털은 뭐하고, 누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지 딱 들어온다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리모컨을 찔러가는 거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 또 쭉 장비.
그러니까 대장은 외워야지. 명색이 공인중개사니까. 어?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다음 대장의 등록상이 인과 아니고 그런 게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방금 거기 문제가 그렇잖아요.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이동 사유는 여기 사유 있잖아. 사유, 이동 사유. 사유 있죠, 이거? 이거 대장이 있는 거잖아, 대장에. 네,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왜 그럴까는 고민할 거 없고 외워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돼. 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듯이 이 대장에는 이제 지번을 쓰듯이 국가가 다시 235페이지 보시면 국가가 뭐예요? 땅의 번호를, 지번을 뭐라고 땅의 번호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거기 의의 보시면 이제 거기 그 상가르 1번에 지번이란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번이라는 게 뭔가 용어를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자, 거기 지번이란 시작.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써있죠? 그 여기서 이제 모르는 말이 이제 필지란 말 들어봤어요? 필지? 어, 들어봤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땅, 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지라는 것은 국가가 그 땅에다 번호를 부여하고 그 땅에 235페이지, 235페이지. 235페이지. 그 235페이지. 그 땅에다가 땅 번호를 부여하고 그 땅에 세금을 거둠으로써 그 관리하는 땅을 우리가 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국가에서는 그 토지를 뭐예요? 개수를 셀 때 생각해 보세요. 1토지, 2토지 하겠어요? 1필지, 1필지 하겠어요? 1필지, 2필지. 그게 필지예요. 그러니까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만든 거니까 국가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말이야. 법률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땅마다 한 필지마다 다 땅에다가 뭐예요?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그게 지번입니다. 그러면 지번의 의의를 알았으니까 넘겨보시면 거기 236페이지 보시면 지번의 표기와 그 구성이 있죠? 표기하고 구성인데 지번은 뭐로 표시해요? 아랍어 숫자로 표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자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1960년대 60년대 있죠? 60년대 1960년대는 여러분 60년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저 생년월일이 80년 이후에요? 70년입니까? 70년 이후 70년 이후죠, 그러니까. 예, 네, 하여튼 아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 태어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뭐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연도수에 따라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그럼 60년도에는 뭐냐면 그 공부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634번지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 써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써 있어요. 한문으로. 어, 이게 한문으로 써요, 한문으로. 어? 그러니까, 그럼 왜 이걸 봐야 되냐면, 그 옛날에 공부들은 뭐예요? 공부들이 살아있는 게 있었겠죠? 폐쇄돼 갖고. 그런 걸 혹시 뭐예요? 다툼 문제가 있어서 보려면 뭘 알아야 되니까. 그, 한자는 좀 알아야 돼요. 어, 그래야지 뭐 알아볼 수 있지. 아, 이거 아라비아 숫자로만 알면 안 돼. 그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뭐 무슨 공부도 하는 게 필요하니까. 한문도 이렇게 초대지 한문 있죠? 그 세종시를 한문으로 모두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에? 연기군 이런 거는 그래도 한문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건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지금.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11위부터인가 이제 옛날에는 한문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시험지가 한문이었어요. 다음 정보에 그러면 지적 공부 이런 게 한문으로 돼 있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어떤 분이 딱 시험 보러 갔더니 한문이야.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1년 동안 그 아인테플을 해서 한자 공부를 했어. 그래서 시험 보러 가니까 한글로 다 바뀌었어. 11일 때도 바뀌어갖고 사람들이 막 왜 한문이냐 우리 한글 배우는데 그래서 그 주부님들이 대모하는 바람에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어 그래서 하여튼 요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저 이제 요새는 뭐 그 자기 학력 쓰지 말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사실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그 원서 낼 때 다 거기다 썼어요. 초등졸. 그러면 지금 원서 접수 받으니까 어 학력이 다 초등졸이니까 문제를 그렇게 내면 안 되겠다.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튼 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해야지. 에? 괜히 뭐예요. 또 한자 공부한다고 1년 쉬지 마시고, 나중에 끝나고 공부하세요. 끝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등기부라든가 모든 공부에는 땅 번호는 뭐로 쓴다고?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기 3번인데, 3번에 뭐라 해야 되냐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지번은 그 본번 그 지번 숫자 본번 앞에 뭘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써있죠? 거기 앞에라고 그랬죠? 앞에. 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그 시험 문제 한 3년 전에는 앞을 뒤로 나왔어요. 아, 근데 그 인간이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인간이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아, 살았어요. 난 귀신이 뭐하고 있는지 나 답답해. 그래서 이번 겨울이 춥다 그러는데 내 생각할 때 동장군이 걔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꼭 항상 뭐예요? 그 한 글자만 고쳐.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이제 데려가고 싶,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문제 내는 패턴을 알았으니까 걔는 계속 살아있어야 돼. 걔는 꼭 문제 내면 뭐냐면 안쪽 아니면 바깥쪽. 뒤 아니면 앞.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예요? 산자 붙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고,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도라고 하는, 이런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고,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이 있다. 치자니까, 임야도. 임야도 도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수필지 토지가 등록이 돼 있겠죠? 등록이 돼 있으면, 예컨대 이 임야도나 임야대장에는 이 필지에 집원이 만약에 14 뭐예요? 임이라면 이 14라고 하는 이 집원 숫자 앞에 뭘 붙인다는 얘기니까. 산자를 붙여, 산자. 근데 이 어디에는, 지적도에는 뭐예요? 그냥 14 돼야 앞에 뭘 안 붙여, 이거 산자가 안 들어가. 항상 이 산자를 붙이는 건 어디에만?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집원은 항상 뭐예요? 집원 숫자 앞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산자 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 또 이제 뭐예요? 한 7년 전에는 요 산자를 뭐예요? 임자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요. 임자라고. 요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면서, 동그라미 3번 문제 요게 그대로 지문에 나오면서 뭐라고 하셨다고? 임자라고 고쳤어, 임자. 그 인간이 낸 거지. 그 인간이 계속 그렇게 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인간은 뭐예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이거를 안 좋아하고서는 그렇게 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 지문은 중요하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항상 뭐라고? 앞에다 뒤다. 앞에 붙이는 거 앞에. 산자다 임자다. 산자다 아니 산자. 근데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또 이제 조금 이제 뭐예요? 조금 어렵게 낸다고? 이 인간이 뭐예요? 이 인간이 또 어렵게 낸다고 맨날 누구한테 저기를 받았나 봐.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시험 보고 와서 저 누구한테 듣고 나서 이제 너한테 얘한테 야 네가 계속 뭐예요? 저 산임 이거 네가 앞 이 네가 그런 놈이지? 그렇게 하니까 열 받았어. 그래서 문제 낸다고 뭐냐면 자 어디에 임야라는 임야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이렇게 지목이 지목이 뭐예요? 임야인 뭐예요? 토지에 자 토지 집원에 자 토지 집원 앞에 산자 붙인다. 자 이렇게 한번 시험 문제 나한테 보자. 지목이 뭐라고? 임야인 뭐예요? 토지 집원 앞에 산자 붙인다. 이게 오겠어요? 엑스겠어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집원 앞에 산자 붙인다. 오겠어요? 이게? 에? 붙여야 된다. 이게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 집원은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이죠?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인데 만약에 지적도에 임야라고 돼 있어. 자, 15임야. 그럼 이 임야라고 하는 집원 앞에 산자 붙였어? 안 붙였어? 이거 안 붙였죠?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대장에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돼 있는 무슨 얘기냐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라고 무조건 산자 붙여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게요. 어디에 등록돼야 되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여기 문장을 잘 보세요. 3번 문장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지분 그랬죠? 무조건 지목이 임야라 해서 다 붙는 게 아니라는 게요. 왜? 지적도에도 임야가 있고 임야도에도 임야가 있으니까 항상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 붙이는 거지 무조건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붙여야 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요.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붙여야 한다 산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다 아니게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게요. 어디에 등록돼 있어야 된다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집원이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쌍가리번 이제 집원의 구성인데 집원은 뭐예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본번에 부번을 붙여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어떤 필지가 있다.
지번부여 지역에 번호가 1번과 2번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땅 번호를 이렇게 부여했다는 게 땅에다가. 근데 5번이란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려고 했더니 땅이 두 개가 생겼죠. 두 개 생긴 거죠. 땅이 두 개가 생겼으면, 자 보세요. 땅이 두 개가 생겼으면, 자, 두 개가 생겼으면 여기도 5번이고 여기도 5번이면 안 돼요. 왜? 번호가 똑같은 번호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본번이라고 얘기해요. 본번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본번만 하게 되면 지번 구성이 안 되죠. 번호가 두 개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의 1이라고 이렇게 짝대기를 붙이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부번이에요, 이건. 그래서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걸 우리가 뭐예요? 본번에 뭘 붙이는 거? 본번에 뭐예요? 본번에 이 부번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복식 지번이라 하고 이걸 뭐라고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렇게 1, 2, 3번 본번만으로 지번을 모할 수도 있고 구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예요? 본번만으로 구성이 안 되면 본번에 뭐 붙일 수도 있고 부번을 붙일 수도 있고 이해하시죠? 이런 말이? 그래요.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238페이지 그 쌍가로 3번에 뭐가 나와요? 예, 기본 위치 나오죠? 기본 위치. 기본 위치란 말은 그거 얘기예요. 기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북쪽이죠? 여기 북쪽이고 여기가 뭐라고? 남쪽이고 여기가 뭐예요?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죠? 그러면 그 여러분 그건 알죠? 동서남북이 어딘지는 알죠? 예? 그 우리가 만약에 그 밤에 하늘을 올려다 봤어. 그 달이 있으면 달이 보이는 게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밤에 달이 떠 있어. 달이 보이면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하나 이거 그게 한번 이거. 그러면 달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서 떠요? 보통 일반적으로 달은? 그래요. 달이든 해든 다 우리가 뭐 그 태양의 빛에 의해서 저기 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어디서 떠요? 다 동에서부터 떠갖고 어디로 가요? 네? 아니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동에서 다 해로 서로 가요. 네, 공전하다 보니까 그게 안 이렇게 지구하고 이렇게 태양, 지구, 달 그래서 안 보이고 막 반사돼가서 초승달처럼 그러면 이게 초승달이에요? 이게 초승달이에요? 이게 초승달이 이게 초승달이에요? 이거요? 예? 이게 초승달이에요, 이거. 왜냐면 초나라 이거 장수들은 이게 무기 여하튼 그래서 이 북쪽 속 우리나라가 땅의 번호를 부여할 때는 어디부터 이거 북쪽과 서쪽부터 번호를 부여해서 어느 방향으로 끝나요 이거 남동 방향으로 끝나요 남동 방향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요. 그 왜 그런지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짜장면집 같은 데가 보면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동영아나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어느 쪽부터 이거 인자무적 어디부터 쓰죠? 오른쪽부터 쓰죠? 중국은 여기부터예요 중국. 근데 우리나라 영미문화권은 다 여기부터예요 북서부터. 그러니까 북서 기본식이에요.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기자예요 일어날 기자. 뭘 번호를 익힌다는 게 번호를 어디부터 쓰냐 그게 북서 기본식이에요. 우리나라 어디라고 북서 기본식이다 이렇게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240페이지 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 그 지번부의 방법 그 신규 등록자나 나오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야 이 책을 제대로 볼 때는 줄 때는 1월 달부터 이제 등기법부터 볼 거니까 그때는 이제 별표라고 할 테니까 지금부터 별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냥 내용만 요번 동영상 보신 분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번 11월하고 12월은 용어 정리하는 기간이니까 생각하시고 괜히 2차만 하신 분 이거 들 거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시고 이건 지금 그 쌩쌩 초보 한 번도 공부를 안 하신 쌩쌩 초보를 위해서 지금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그거 저기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땅의 번호를 국가가 부여하는데 뭐 할 때 거기 제목이 1번이 그 2번에 보시면 1번에 이해했죠? 북서 기본식 이해하죠? 그 2번에 뭐가 나와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나오죠? 그래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오늘은 이해만 해요. 나중에 외울 거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자니. 중요하니까. 어차피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이 뭐하고,
신규 등록과 뭐 할 때 등록 전환 할 때 등록 전환 할 때. 근데 왜 지금 요번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등기법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등기법 설명해 드리니까 일단 왜냐면 등기법도 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거예요. 저 인간 뭐 하나 이런 표정일 것 같아서 좀 접근이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접근 쉬운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신규 등록 등록전화 말 그대로 뭐예요. 신규 등록은 이렇게 뭐예요. 여기 지금 충청남도 서천군 장우 옥산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세종시 아까 뭐 여기 무슨 동이라고 증촌동? 증촌동이죠. 종촌동이에요? 종촌동이에요. 종촌동. 자, 그 촌동네가 종촌단 얘기인데 지금. 종촌 아 그래서 종촌 사거리가 있고 그러는 거구나. 이게 종촌동이니까. 이게 종촌 아마 니인가 뭐 면인가 그랬을 거야, 뭐 옛날에. 그죠? 그 연산군 종촌면 뭐 이렇게 됐겠구나. 아, 종촌이. 자, 종촌동인데요. 그러면 여기에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번부여지역이 옥산인데 지번부여지역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땅을 우리나라 땅이 뭐예요? 우리나라 땅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통치력이 미치는 남한 땅은 이 휴전선 있죠? 여기 임진각부터 해갖고 여기 제주도 밑에 마라도까지 있죠? 마라도. 그 마라도 아 요새 마라도 옛날에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요새 무슨 저 뭐 때문에 그 누구야? 그 무슨 그 뭐 백 아 그래 맞아. 그것 때문에 유치했죠? 백년선 때문에 거기 마라도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누구 저 누구야 저 가수 누구 김모라고 하는 애는 김건모인가 여기 마라도에 짜장면 집이 8개인가 있다 그래갖고 여기 가갖고 그 한 번에 한 집이 저 휴업을 하는 바람에 그 집 것만 못 먹고 계속 먹어. 나 개키에 그거 저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웃지 마시고 자 하여튼 김건모가 저보다 작을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은데 배통일만은 큰지 짜장면을 일곱 그릇인가 먹고 막 말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일본부터 보여갖고 우리나라 땅이 뭐야 한 그 4만 5천 피치 정도가 돼요. 45만 피치. 그러면 그 이 번호를 45만 번까지 붙이기에는 너무 뭐예요. 그럼 번잡스럽게 부여하니까 가장 지번을 부여하는 작은 단위가 니. 자 종촌동 있죠. 종촌동이면 종촌동 있죠. 요 동에 이게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게 옥산리가 있으면 옆에 월퍼리가 있으면 월퍼리에도 번호가 부여하겠죠? 그러면 월퍼리에도 백번지가 있고 옥산리에도 뭐라고 옥산리에도 백번지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뭐가 틀리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 틀리니까. 근데 같은 니에는 뭐예요? 같은 종촌동에는 똑같은 번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옥산리 옆에 바닷가에 바다를 매립해서 뭐예요? 땅이 하나 새로 생겼죠? 그럼 땅이 새로 생겼으면 국가는 뭘 거둬야 돼, 그 사람한테? 재산세 세금 거둬야 되겠죠? 그 세금 거둘려면 뭘, 신규 등록에서 최초로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대장을 최초로, 이렇게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아까 대장에는 뭐예요? 이 매립한 사람이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갑이 소유권자니까 갑이라고 쓰고. 여기다 뭐예요? 소재가 이게 충청남도 서천군 옥산이고, 여기다 뭘 정해야 되는지, 땅의 번호를 정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땅의 번호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 얘기 지금. 그 여러분 그 자동차 등록하러 가게 되면 그 뭐 하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세금 내라고 주면 세금 저 등록 취득등록세 세금 농협 가서 세금 내고 가져오면 가서 이제 뭐예요 가서 이제 그 세금 내고 오면은 이 거기 담당 직원이 그 컴퓨터에다가 번호를 몇 번을 정할 것인가 이렇게 컴퓨터로 번호가 쫙 떠요. 그럼 자기가 그 번호를 자기가 이제 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만 내가 선택하는 거지, 다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국가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땅의 번호를 이제 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대장을 처음 만들 때 나머지는 다 뭐라고, 소유권자 여기다 뭐예요? 별을 심었으면 답이고, 국가가 측량해 보니까 면적은 얼마고, 이거, 500이고, 다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땅 번호는 만약에 인접지 본번이 99번이야, 그럼 신규 등록은 어디에다가 임접지 본번에 뭘 붙이는 거예요, 이거? 임접지 본번에, 이렇게 뭐예요? 본번에 뭐번 붙인다, 이게, 이거? 부번 붙인다, 9번. 그 임접지 본번에 부번 붙이면 임접지가 얼마니까? 99니까. 여기다 뭘 한다, 이게니까? 99에 1로 한다, 99에 1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시고요. 시험에서는 뭐라고? 다시가 아니라 뭐라고? 의의를 해야 돼. 의의를 읽어요. 의의를. 그죠? 근데 우리는 왜 다시가 많이 있는데, 다시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하는데,
다시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의이래요. 어?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면 되는 게, 시험 볼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 의. 공부할 때는 뭐라고? 다시 하고. 야, 그 시험 보는 게 중요해. 시험 보는 게 중요해. 하여튼 공부할 때는 편하게 갑자기 읽다가 구구 의 하면 숨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하고 시험 볼 때만 신경 쓰자니까. 구구의래. 그러니까 항상 원칙은 인접지 뭐예요? 인접지 어디에다가 본문에 뭘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 부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뭐냐 하게 되면 이 대상 토지가 그래서 있죠. 여기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당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인접 토지 본분에 뭘 붙인다는 게 이거. 부분 붙인다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분에 다음 본분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써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면 분명히 제목을 보니까 뭐하고 뭐는 이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은 지번부여 방법이 같다는 얘기죠? 여기 두 개는 같은 거죠? 그럼 왜냐면, 잘 보세요. 자, 만약에 등록 전환은 어디에? 임야대장에 뭐예요? 임야대장이야. 임야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충청도에 있고, 지번은 111번이고, 그죠? 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1000제곱미터야. 근데 이제 임야대장이니까, 요 지번 앞에 뭐라고 써놔야 돼요, 여기다가? 111이라고 써면 여기 지번 앞에 뭐라고 써야 돼, 또? 아, 산이라고 써야 돼, 산.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 것 같진 않아요. 지번 앞에 뭘 쓴다고? 산자 붙여야 돼. 항상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땅은 지번 숫자 앞에 뭘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네, 산자 붙인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소유권자가 여기다 산에다 집 줬어. 집 줬으니까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 이제? 토지대장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토지에 바뀌면 한마디로 뭐냐면 대장을 새로 만들으니까 흡사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뭐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신규 등록하는 거하고 같더라 아니게요. 뭘 새로 만드는 거? 어차피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건 뭐예요? 신규 등록 똑같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건 똑같으니까 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뭘 같이 하자는 얘기니까 지목을 뭐예요? 지목을 부여하는 걸 같게 하자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산자만 지우고 111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임야대장의 임야야. 그 임야인 땅에다가 땅을 깎아서 여기다 집을 지면 이 대장을 새로 만들 때는 뭐로 하자는 게니까 구구의 일로 하지 않죠. 그래서 뭐하고 뭐는 같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뭐예요? 땅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같다. 그런 얘기 지금. 이게 원칙이에요. 그 예외는 뭐냐 하게 되면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그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세 가지가 기억은 뭐예요? 대상 토지가 당의 지번 부여적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이게 옥산이란 땅인데, 종촌동이면 종촌동에 이렇게 종촌동이 있죠? 이 동이 뜻이 이 넓은 지역에 필지들이 각 필지가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 번호가, 마지막 번호가 이게 뭐예요? 입에 961번이야. 근데 대상 토지가 이 961번 옆에 붙었어. 그 굳이 옆에 붙었으면 의의 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번호로 하라는 게 900 몇 번으로 62번을 하라. 그 얘기 지금. 그럼 거기 니은 번호는 그 얘기예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섬 얘기해. 섬. 마라도나 이런 것처럼. 그럼 제주도에서 마라도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안 나오니까 시험에. 여튼간에 육지에서 멀어. 그러니까 멀으니까 어디가 옆인지 몰라. 섬이니까 어디 옆인지 모르지.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안 보이면 그냥 962로 하라. 그 얘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그럼 여기 뒤에서 뭐예요? 필지가 뭐라고? 여러 필지야. 여러 필지는 필지가 많다는 얘기죠? 필지가 많으면 필지가 많은 게 뭐야? 한 100개 된다는 얘기, 100개. 필지가 100개야. 그러면, 본번은 두 자리인데, 부번은 몇 자리니까? 세 자리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 모양새가. 99의 1, 99의 2, 99의 3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99의 100 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야.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962, 963 이렇게 다음 번호를 하나 다음 번호. 그러면 자, 이 원칙은 뭐라고? 인접지 번호에 뭐예요? 인접지 번호에 부번을 붙이는데 그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있다. 최종 지번에 뭐하고 있다든가 인접해 있다든가. 근데 멀리 뭐라고? 자,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뭐라고? 여러 개다. 아니죠. 그러면 여러 개면 최종 뭐라고? 최종 본본에 순번으로 뭐 하겠다는 게 이거. 다음 뭐예요? 다음 본본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다음 본본. 그러면, 들을 때는 알아.
조금 이해를 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죠? 근데 문제 나오면 이제 뭐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 이제? 외우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워야 돼. 뭐라고 이제 나중에 암기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 집원이는 뭐예요? 집원이란 사장님이 장애우 누가 등신 뭐라고 임본부가 자꾸만 떨려 해서, 인떨려 해서, 이렇게 인떨려, 떨려 해서, 일을 못하니까 누구로 이거 최본본이라는 사람을 썼다.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뭘 만들어서 이거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아, 요 내용이구나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뭐 토지를 마찬가지로 토지를 뭐하는 거예요? 이제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이 토지를 분할하면 땅을 분할하죠. 땅을 분할하면 만약에 뭐예요? 땅 번호가 만약에 집원이 100이었으면 하나는 100의 1로 하고. 100의 토지를 만약에 3필지로 또 분할하면 1필지는 분할전 지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똑같은 번호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이거. 그 번호 같으면 안 되죠. 같은 부역이니까. 이 본번에 그 부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2번 100의 뭐라고? 3번이에요. 그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4필지로 만약에 나누면 1필지는 이렇게 1필지는 뭐예요? 분할전 지분 그대로 씁니다. 무슨 쓴다고? 분할전 뭐예요? 분할전 지분을 그대로 쓰고 자, 분할전 지분 뭐라고? 100의 1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토지는? 나머지 토지는 그 본번에 뭐예요? 최종 부번이 뭐예요? 3번이죠? 아, 여기다 100의 2번이라고 쓰면 안 되지. 똑같은 번호 있으면 안 되지.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이 몇 번이에요? 4번. 100의 5번. 100의 뭐라고? 6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토지는 그 본번에, 최종 부번에 뭐예요? 다음 부분이에요, 다음 부분. 절대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 부번만으로는 지분 구성이 안 돼요. 아예 본번을 하든가, 아니면 본번에 뭘 붙이거나, 부번을 붙이거나, 그렇게 해야지. 절대 부번 갖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이에요, 다음 부번. 어? 다음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여기 주거사무실 등 뭐예요? 건축물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어.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는데.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있는 땅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 땅 원래 지번이 뭐예요? 100의 1이면, 이 건물이 위치한 쪽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쪽에 뭐예요? 100의 2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다면, 건물이 있는 필지에 뭐예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뭐가 있는 필지에?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뭐한 필지에 위치한 필지에 무슨 분할전 지번을 분할전 지번을 뭐 한다는 게 지번을 우선적으로 뭐예요? 소관청이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를 하죠? 무슨 말인지. 땅이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죠. 여러 개 땅이 여러 개 생겼죠? 여러 개 생겼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땅의 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죠? 그러면 1필지는 뭐예요? 자, 분할할 때 1필지는 그 분할전 지번 100이란 지번, 100의 1번이 이거 그대로 쓰고, 나머지들은 그 본번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본번이 어디까지 끝났으면, 3번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 부분 뭐라고? 4, 5, 6,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야지만 이 지역에 같은 번호가 중복되지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건물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건물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대지 지번을 바꿀 수 있으니까, 옛날 지번을 그대로 쓰겠다. 그 얘기야, 지금. 건물이 위치한 곳에. 그건 누가? 국가가 알아서. 그럼 이제 이 분할을 왜 하려면, 이 분전지 있죠? 분전지는 뭐예요? 나부부. 나부부 건전지야. 나부 뭐라고? 분할전지면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여러분, 건전지 있죠? 배터리 건전지. 이 건전지를 오늘부터 그냥 가만히 그 건전지를 폐건전지 버리지 말고 현관 앞에 놔두고 볼 때마다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여러분 건전지 집에서 건전지 뭐예요? 또 뭐 써요? 무슨 건전지? 이름이 건전지 이름이 뭐예요? 에너자이저 그런 거죠? 아, 그 기억할 거 없어.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나부부 건전지. 그 에너자이저가 아니라 분전지는 나부부 에너자이저 나부부 건전지 쓰라고. 그리고 건전지 볼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 아, 그냥, 그러니까 꼭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 놓고, 그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딱 보면서, 아,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렇게 외우라는 얘기, 그거를. 그러면서 외웠는데 뭐였는지를 몰라. 그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뭐예요? 그 자 인조인간도 아니고 뭐예요? 사이버도 아니고 뭐 한번 외워갖고 다 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란 얘기, 이런 걸 외워갖고.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건전지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분전지는 나부부. 저는 낫이 아닌데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부부 뭐라고 건전지 그렇게 이제 외웁니다. 어? 이해하셨죠? 그래요. 이제 자 하여튼 오늘 이거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고 하여튼 여기 지금 뒤에 반복과 반복학습이라는 말이 있듯이 반복 없습니다. 반복하는 거 없어요. 반복하는 거니까 하여튼 저 오늘 공부한 거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나 까먹지 마시고 하여튼 누구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업에 뵙겠습니다. 네.